담당자님이시군요. 이 시간에 당신에게 전화하는 건 반가운 일이네. 사실 당신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다면 언제가 됐든 상관없이 좋지만. 당신도 저랑 같은 마음이군요. 다정하게 말해줘서 고마워요. 당신의 그 마음이 변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당신과 이야기를 나누는 이 순간에도 수많은 사람이 사랑을 속삭이겠죠? 혹은 지난 이별에 가슴 아파할 수도 있고요. 언젠가 무덤 옆에 핀 꽃을 짓기 위해 빛이 가장 아름다운 시간을 기다리고 있던 적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근처에 계신 할아버지께서 저한테 말을 거시더라고요. 이 무덤은 먼저 보낸 집사람의 묘라며 매일 와서 할멈에게 인사를 한다고 하셨어요. 제가 보기 좋다고 말씀드렸더니 저한테 그러시더군요. 할멈은 내 운명의 여자가 아니었다 라고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환하게 웃고 계셨어요. 그때는 왜 그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그렇게 활짝 웃으면서 이해가 안 됐어요.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조금 알 것 같아요. 두 분은 평생을 함께 하셨다고 하셨어요. 만나서 사랑하고 함께 매일매일 쌓아가면서 어느 순간부터 서로의 일생에 서로가 녹아들었다는 이야기가 아닐까 하고 생각해요. 그래서 단순히 운명이란 단어 하나로 설명할 수 없었던 거라고요. 할아버지는 할머니를 운명의 여자가 아니라 삶 그 자체였다고 말씀하고 싶으셨던 것 같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제 눈엔 두 분의 사랑이 태양 같은 사랑으로 보였어요. 늘 일정하게 빛을 내리쬐는 변함없는 사랑. 태양의 사랑은 아름답고 눈부시죠. 담당자님은 저와 비슷한 걸 느끼신 것 같아요. 언젠가 당신과 이 이야기를 심도 있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네요. 그러고 보니 할아버지 이야기를 다른 사람에게 했을 때 오글거린다는 말을 들은 적이 있어요. 제겐 있는 그대로의 감상이지만 누군가에겐 낯선 말일 수도 있겠죠. 그러고 보니 예전에 젠이 그런 이야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제 말은 어렵지만 그 느낌은 확실히 전해진다고요. 그래도 가끔은 오글거린다고 했지만요. 저는 오히려 젠의 자유로운 표현이 부러워요. 젠처럼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었다면 아마 많은 것이 달라졌겠죠. 젠은 그런 면에서 리카와 닮았어요. 자신을 숨기지 않고 솔직하게 표현하는 점이요. 리카 이야기를 하면 늘 후회가 남아요. 그녀가 그렇게 되기 전에 제가 그녀에게 온전한 사랑을 보여줬더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텐데. 정말 그럴까요? 저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확신이 서지 않네요. 그래도 당신의 위로 고마워요. 어쩐지 기분이 이상해지네요. 당신과 이야기할 때면 내 속에 있던 나도 모르는 말들이 하나 둘 쏟아져 나와요. 그럴 때마다 신기하고 또 간질거리는 기분이에요. 전 혼자서 생각을 조금 정리해야 할 것 같아요. 또 통화하게 될 때를 기다릴게요.